우선은 복종시키되 자, 한번 오늘도 현명한 지도력을 멋진 컨트롤로 조금 이제 수성을 컨트롤 좀 많이 해야 되고 공격도 컨트롤하면 좀 편하긴 한데 공격은 우선 자전을 좀 많이 돌리는 편이고요. 네, 지금 치명적 패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건 무조건 돌려야죠. 한중 황건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지를 세율을 최대로 높여놔가지고 황건적을 때려잡으면서 하고 있어요. 돈이 좀 벌려가지고 건물 좀 올려야 되는데 얼른 들어오나? 아, 이쪽 조금 네 나쁘진 않아요. 두 군데에서 때릴 수 있는.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가운데로 그래서 막아놓고 1번, 2번. 오케이. 돌아간다고? 돌아가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간다. 병력 분산되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카키 코믹 군님 안녕하세요. 요거 잡고 어차피 여기 벽을 뚫고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우리 잡으려면은 벽 잘 만들어놨네. 이거 오는 거지 잡으면 되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타워가 크로스파이어 되는 지역이죠. 이건 뭐 그냥 여유 있게 잡았고 네 놔두면 죽을 테고 싸먹듯이 먹어야 화살을 좀 떠. 화살 쏘지 말자. 아끼자. 어차피 이건 잡았어. 나이스. 이쪽으로 뭐 돌아오면서 얘들 병력 좀 상할 테고, 그치? 상할 테고. 근데 여기 두 개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뭐 여기서 막으면 되는 거고. 나쁘지 않아. 배치를 요렇게 합시다. 다 잡았나요? 오케이. 좋았어. 시간 빨리.
이건 또 이쪽으로 들어오네. 정신 못 차리네. 잘 잡아놨죠, 지금? 차디 잘 잡았어요. 오케이. 모두 나의 위도대로 되고 있어. 스탑. 화살이 떨어졌네요. 화살 로딩.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에 맞고. 오케이. 가운데 여기 무슨 방어 타워가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 가다가 죽을 거고. 네, 화살. 쑥 달려들어서. 자, 궁병만 후퇴시키고. 이쪽으로 뺍시다. 왼쪽에 타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빼고. 이거, 한 명은 일로 우측으로 유인하고, 한 명은 왼쪽으로 유인하자. 분산시키자. 깔짝깔짝. 말을 안 들어. 삼병전. 오케이. 나이스. 여기 타워 다 부서졌어요. 오케이. 자, 여기만 잘.
저 쏙 빼서. 타워에 맞아야 되니까. 둘이 치고. 오케이. 아, 보고만 있네. 누복은. 나이스. 쫓아가자. 끝. 냄새 다 먹혀가지고. 아, 이쪽으로 갈 때 좀 맞을 수 있어요. 우측으로 갈 때. 어이? 잠깐만요. 시작부터 오늘은 날씨가 궂어서 그런가? 아, 저 방송하다가 좀 가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윈도우도 좀 업데이트 해야 되고. 윈도우가 지금 7 쓰고 있거든요. 윈도우 10으로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아, 지금 캡처 보드, 캡처 카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호환을 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언제 한번 연휴 땐가? 좀 며칠 좀 쉬고, 방송을 좀 업데이트를 다시, 저기, 한번 해봐야겠어. 살짝. 어쨌든, 이거는, 이 전쟁은 이겼죠? 못 잡았네요.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는 딱 막는데 두 번은 연달아 들어올 때가 있어. 가끔 애들이 짜고. 어제도 막 연달아 막 들어왔죠. 자, 수입. 적자가 1600원.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요거 심선정 자영 수입. 응징을 원한다. 서하 조화에 맞서는 수입. 481 481 영 두 개가 조금 거슬린다. 무릉. 방어 타워는 괜찮아. 나쁘지 않네. 아슬아슬한 패배. 요것도 큐칸으로 한번. 우리 입구가 두 군데가 있고, 그게 좁게 있으니까, 이게 더 와그, 막기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앞장서서 나가서 막으면. 지금 기병도 그렇게 많이 수가 없어요. 보병 좀 있고, 기병이 조금 거슬리는데 7기. 오다가 타워에 맞을 정도고. 우리 내부에는 타워가 없어요. 내부엔 타워가 없고. 아, 이거는 조금.
그렇다. 이게 붙어있지가 않네. 붙어있는 게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궁병도 하나. 오케이, 오케이. 나가서. 이 왼쪽으로 좀 유인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네. 또 상대방 궁병이 좀 많으니까 궁병이 좀 달라붙고. 다화가 두 개. 비가 와서 불화살 못 쓸까요? 어우, 아파. 무빙하면서 좀 피해줘야지. 아,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사실 궁병이 너무 많네. 적들을 도망친다. 이 검증이들아. 정신 챙겨. 타워가 좀, 아, 너무 적어요. 그쵸? 붙어 있는 게 더 나은데. 존버 메탈 한번 해볼까? 나가서 지금 어그로 끄는 건 좀 안 되고, 궁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다리 이쪽을, 이 들어오는 쪽을 버리고 한쪽에서? 궁이, 우리가 궁이 없어. 아, 이거, 이게 궁이 세 개면 차라리 더 나은데. 궁 하나에다가 보병 세 개. 어중간합니다. 차다리 여기에서 막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살 좀 쓰게 하고. 이렇게 해볼게. 화살 안 쓰고 그냥 들어오네요. 만약에 여기 방어가 없으면. 화살 좀 쓰게 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좋아졌어. 바깥쪽에 숨자. 원거리 저항이 있으니까 숲에. 아, 애매하다. 애매해.
병력이 좀 분산돼야 되는데. 여기 어디지? 무릉? 아, 무릉이면 근데 뺏겨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거기 무릉 쪽, 무릉이랑 무릉 밑에 있는 데는 다 우리가 어차피 뺏겨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뺏겨도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안 뺏기는 게 좋죠. 어차피 내려가면서 한 번에 다 찾아야 되는 지역이고. 황건적이 먹혀 있는 거, 황건적이 먹은 건 나쁘진 않아요. 유표나 아니면, 유표랜다. 오부인이나 유표가 안 먹, 오부인이 안 먹으면 되니까. 지금 오부인이랑 한수랑만 싸우고 있죠.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 딱히 이제 각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여. 이거는 조금 힘들어, 힘들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힘들어요. 타워가 한두개 정도가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중병 도망갔네. 얘들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쏘는 거죠, 궁을?
오케이, 오케이. 휴, 오, 몰라, 몰라, 아직은. 아, 근데 여기 이것만큼 있고, 이만큼 있는데, 이거. 힘들겠지? 궁병이 좀 정신 좀 차리고. 오케이, 정신 차렸어요. 아, 이거 검은색까지. 자, 요거 하나만 잘 막으면. 자, 포위해서. 싸먹고. 오케이. 깔끔깔끔. 당이 하나씩만 오는 고마운 AI가 당당해. 싸나이야, 싸나이. 하나씩만 보낸다. 남자다운데? 오케이. 가만 가만 가만. 왜 안 들어와? 쫄아 가지고. 너 화살 누구한테 맞는 거야? 왜 화살을 맞죠? 맞을 사람이 없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 무승부인가? 넌 또 왜 도망가? 정신 챙겨. 궁병 둘, 검병, 암송대 하나, 장수 하나 남았어요.
안 오네. 아, 33명 아까운데, 이거. 써야 되는데, 아. 안 오면 말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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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 잡으면 이길 수 있는데. 암송대만 잡으면. 아, 몰라. 아씨. 와, 빨리. 자, 첫 번째 오는 놈부터. 오케이. 이거 이기냐? 이걸 이기나요? 휴디가 큐컨으로 살짝 빼고 영웅만 남았은 게. 영웅이 이거 하나 먹긴 어렵거든요, 병력으로. 왜냐면 이게 들어있는 수에 따라서 이게 차거든요. 영웅만 잡으면 이기겠는데? 얘는 이제 스킬이 없어. 다행인 거는 위원인데 힐하는 애거든요. 스킬이 없어요. 이 사기를 낮춘다던가 그게 지금 직방인데 그게 없거든. 잘 유인을 해서 위원이라 그런지 잘안 딸려온다. 깜빡깜빡거려 지금. 도망갈 수도 있어. 잡았다. 이걸 이기나요?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겼어. 다 도망갔잖아, 영웅. 제가 이탈하면 끝나는 거지.
요것만 잡으면 가자. 왜 안 와? 아, 진짜 씨. 장난하나? 장난하나 씨. 68. 니가 와야? 듣고 봐, 듣고 봐. 이만큼 빼줬는데 안 와? 쫓아가자. 안 되겠다. 쓰레기 같은 놈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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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건적 따위는 상대가 안 되죠. 세심하지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 아, 힘들다.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좀 체력이 남아 있을 때 좀 수전을 좀 많이 해야 돼.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없어져. 500원이나. 500원이나 줬네. 사방치기 다 막았습니다. 원술, 장현, 선전, 포고, 한복이, 원소와 참전, 이건 요즘 원소와 참전, 사섭이, 전쟁선포, 내일의 승리자, 주승원 장군은 12. 이제는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다가 없어졌단 말이지. 매복을 걸었단 말이지. 이쪽에도 하나가 나오다가 없어진 것 같고, 우리는 여기에 상륙을 해가지고 우선 배를 타고 우선은 배를 타고 여기는 매복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살짝만 해서 매복 하나 있어요. 봤어요 내가. 그리고 금성까지는 직진으로 가면서 피를 채웁시다. 채우고 마등 내려오고 있고 여포 내려가고 있고 주승원 지금 4,000원 4,000원 교승원. 아, 돈이 한 2,000원만 더 있었어도. 어차피 여기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배를 타고 여기 파동에 내리면 되죠. 아, 어디 돈 들어올 데 없나? 월급날 안 오나, 월급날? 아, 요즘. 돈 쓸 데가 많은데 지금. 듣고 있어.
월급난만 기다리고 있죠. 아, 카드값은 맨날 빼가는데 월급날은 씨잘안 오는 것 같아요. 유비가 반갑소. 식량이 10개를 16원에 쳐주니까 식량이 20개가 19개가 없네. 그럼 많이 쳐주겠다. 20개를 팔라봐야지. 아, 유비한테 많이 쳐주겠는데? 참. 1230 1350. 작은 성이다. 휴, 아, 힘드네요. 힘들어. 7개 있는 거는 여분? 5개만 팔까? 조조한테 팔까? 분명 내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것이겠지. 앞날에 좋은 징조가 가득하겠어. 적자는 안 나죠? 아, 돈이 좀 여유가 있어요. 이거 좀 건물 좀 올리고. 아, 공구창 하나 가고. 장사에. 뭐, 갑옷 제작소는 크게 뭐 없어, 의미가, 그치? 주둔금만 넓히는 거고, 건설비용 감소인데, 딱히 의미는 없고요. 패스. 어, 매복. 아, 이게 용맹한 패배라고요? 이거는 수전해봐야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들어올려나? 지도 좀 볼까? 저 우리가 보충대가 뒤에 있어가지고, 이게 매복이 먼저 걸리고 얘가 딱 잡히면 더 좋은데, 이게 거리가 안 됐나봐, 매복 거리가. 아, 좀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매복을 해가지고. 병력은 비슷하고 우리가 병력과가 있으니까 보충만 되면, 우리 있는 걸 뒤로 빼면서 보충대한 거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포도 있고. 여포 한번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벨 7레벨. 여포도 랩업 좀 해야지. 요것만 딱 잡으면 왼쪽은 다 먹는 거고. 아, 빡빡하네. 빡빡해. 아, 뒤에 나오나요? 아, 나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그러면 천상, 이렇게 얘를 피해서 일로 달려가가지고 여기서 싸워, 그냥 여기서 싸워야 되겠다. 아이씨,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오고, 싸먹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2번. 번인은 죽여야 돼요. 3번. 4번. 궁병 되게 많네. 5번. 6번. 7번. 오케이. 어디 있을라나? 1번, 2번, 3번, 4번, 5번, 산계 6번, 대기, 기병을 좀 줄여놓고, 7번. 7번은 바로 다렉트도 셀이고, 병력은 옆으로 빠져서 들어오고, 오케이. 됐네. 이겼네, 이거. 요거 합류만 잘하면, 병력과가 있으니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기병 6개가 있으니까, 이건 뭐질순 없어. 불화살은 없, 불화살이 있네요. 화염탄 쓰고,
병력을 여기다 스톱. 길게 스톱. 이가 여기가 안 부딪혀야 되는데. 잘 와야 되는데. 결투하실 분? 결투하시면 찾아보자. 나는 중랑장 여포다! 나와 곁을 할 사람은 없느냐? 다 비희망이야, 와씨. 여포 무쌍 가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 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새끼들 여포의 분노다! 내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마!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아 아파 무섭게 쏘죠? 4번 5번 오케이 미쳤구나 힘을 낭비했다가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여포의 분노. 오우. 죽였네요. 죽여버렸어. 근데 나 피해 왜 이렇게 없어? 말 타 말. 말 타고 가자. 어서 움직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서둘러라! 준비! 적통 아니야 이거? 말을 못해요. 가자! 한 놈 잡았으니. 어 근데 한 명 피가 많이 빠졌어. 여포는 그냥 싸우는 게 일개토보다는 그냥 싸우는 게 나을까? 나았을려나? 어쨌든 임무는 완수. 적들이 도망친다. 갑자기들. 준비. 준비 완료. 서둘러라. 각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가 오히려 이쪽 각이 낫네. 여기가 안 보였거든. 여기 나무에 가려가지고. 이 각이 낫네. 좋습니다. 준비. 몸돌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같으니. 달려라. 상병대. 상병대. 어? 화살이 바닥났다. 아, 투석. 가자. 기마병과 함께 출동. 이게 서량기병이야. 그 유명한.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라. 기대한다. 기대해. 전투로. 가서 준비. 이놈은 패배하여 잊혀질 것이다. 닥치고 죽어라. 고고.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내 분노를 느껴라. 영영 세계. 준비를 해라. 준비. 기마병 준비하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라. 전투로. 이들 상포병.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대기 중. 쳐라. 내 분노를 느껴라. 기병대. 더 빠르게. 때가 되었다. 싸워라. 더 빨리. 적들이 도망친다. 대기 중. 발을 장전하라. 주모. 모두 주모. 예. 어 빨리. 싸워라. 내 분노를 느껴라. 공수들이여.
잡아. 다 잡아. 누구누구 살았지? 영웅은 도망갔... 아, 영웅 아까 죽였지? 맞... 여포가 이렇게 틀어 죽였죠? 와... 땅이 파요? 쫓아갑시다. 아, 힘들었다. 여포가 일기도 한번 했는데 피가 이만큼 나왔어. 아니, 일기도 복불복입니까? 레벨 7이 씨. 피가 안 깎여야지, 저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 여긴 또 어디야? 뺏겨야지 뭐. 아, 한수이 나쁜 세리 캐셔리가 왔네. 왕구지 몇 개예요? 와, 한 다섯, 여섯 개 됐나 봐. 범해가 있는데 범해가 태수라 막으러 왔죠? 700명
보병이 다섯, 궁이 둘. 아, 위치 좋아. 아, 이건 뭐 100번이라도 막지 뭐 이 정도면. 그치? 100번도 막아요. 아, 1번, 2번, 3번. 궁. 궁. 고고. 타워가 4개가 이제 때리는 거니까. 여기 그다 범에도 있고. 버프나 좀 걸어줘야겠네. 요거는 먼저 찢겨 나갈 창병은 먼저 찢겨 나가겠고.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다. 새끼가 이씨 나를 호구로 보고. 일로 와. 나이샷. 날 너무 우습게 보는데? 응? 황건적 따위가? 빨피.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다. 적장이 죽었다. 자식들이 그냥 이 한나라 왕실을 뭘로 보고. 그렇지? 너무 건방져요. 오케이. 죽여 죽여 다 씨. 나무를 막 박으면서 안 아프냐? 어우, 어우.
나무에 어깨빵을 하면서 가네? 어우. 어우. 아! 아직 나무 좀 피해가라, 씨. 아직 인공지능이 나무를 피해갈 정도는 아닌가 봐. 오케이. 잽시가 안 되죠, 잉? 자식아. 꼴까닥? 맑은 정신으로 승리를 거뒀으니 이제 마음껏 축배를 들자. 아, 왜 마이너스 7이야? 어디 뺏겼냐면 여기 뺏겼네. 하우연이 있네요. 이걸 왜 못 가? 어아? 모두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이걸 왜 못 가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왜 못 걸어서 움직이면 잡아야겠다. 아씨. 힘을 아껴두어라. 저걸 왜 못 가는 거야? 한수가 내려왔지. 어? 금성 앞까지 왔는데? 매복인가? 우선 배를 탔어. 드디어 탔고 장사를 까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백도를 갑시다. 하나 투턴. 너무 오래 걸린다. 투턴. 매복. 이건 어쩔 수 매복 걸었고. 아씨 왜 안 되지 저게? 자, 다음 개혁. 뭔가 좀 돈이 벌리는. 뭔가 돈이 좀 벌리면서도 수입이 늘어나면서도 건물 유지비 올릴까? 농업 수입? 유지비 20% 깎는 게 낫지 않나요? 유지비가 얼마 들지 몰라가지고. 아, 말을 별로 안 되네? 2,300 차이네. 매복 성공. 네. 이거 잡고요. 다 죽였고요. 아 뭐야 이 원술은 뭐야?
최대한 저항을 해봐야 돼. 이거는 사활을 뺏기더라도 수전으로 최대한 저항을 해보고. 그래야 다음 오는 애가 잘 싸우니까. 아, 한수 새끼. 한수랑 원수리 문제인데? 인성이 안 좋아요, 애들이. 아, 인성이 아니죠. 전성이죠. AI성이 안 좋아. 더러운 놈들. 성은 좋은데, 양방이라.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두 길을 다 막고, 이렇게 막고, 난 여기 집중해서 이걸 잡으면, 그 다음에 이득. 지병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겠네. 조심하라. 적군이 매복 중이다. 케빈이 안녕하세요. 큐아. 아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프랑크 했어? 네. 프랑크 했어. 한 100명 잡았나? 근데 이걸 좌전 돌리면 한 50명밖에 못 잡아. 이상해서 비율이 안 좋아서. 야, 300명 잡았다. 이건 막 개이득이다, 그치? 392명 죽고 300명. 젖잘싸. 젖잘싸. 정신승리. 공룡의 원술 마등. 하나로 때리려고 때린 것 같은데. 한수도 원술. 서아 뺏겼고요. 나쁘진 않다, 오히려 이쪽 뺏긴 게. 그치? 병력이 여기 와 있다는 소리니까. 올 때쯤에 병력이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맞겠는데요? 자, 마등으로. 이게 이렇게 가면 투턴이에요. 잠깐만요. 강을 하나 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지 투턴. 다리가 있는데, 어. 원턴이면 먹지? 오케이. 됐고, 뭐, 여기 황건 적당은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고, 물은 공구 제작소부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투턴. 이렇게 연기가 많아, 스모그가. 뭐 어떻게 지나가야 돼? 좀 배 타고 가고. 금성 성을 먼저 먹어야겠지? 여길 베이스로 싸워야겠지?
교육할 사람이 없네요. 아, 교육만 딱 두 개만 해도 이득인데. 하, 교육하면 바로 이제 바로 병력 하나가 나오는데. 그지? 식량 생산 50% 버플러 하고 팔자. 성도에다가 탁질. 다음 턴에 팔고. 돈이 지금 500원 마이너스니까 무도만 하나 올리고. 아니야, 식량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잠깐만. 무릉에, 아, 무릉에 찾아 이걸 하나 올리고. 2000원 남았는데 2000원 세이브. 아, 원솔 내려오네요. 아, 근데 오나를 어느 정도 민 다음에 스탑 한수. 어, 아, 유비 한수야. 아, 나 이렇게 넣어달랄 때 안 넣어주더니. 와, 유비 저렇게 귀 큰 놈 저거. 귀 큰 놈을 믿으면 안 돼. 장사! 장사 내꺼얌. 약타로 점령. 내꺼 내꺼 내꺼얌. 상업 수입 퍼센트 올려주는 건데 나쁘지는 않은데. 에, 다 철거할까요? 식량 생산은 놔두고 장사되고. 옆으로 모릉 공구 제작소를 냠냠하고. 야전이 있으니까 1대1은 거의 안 진다고 보면 되죠. 당연한 승리일 뿐. 여기는 그냥 먹고요. 내가 차지하겠다. 어, 아무것도 안 함. 환영합니다. 출근이시여. 새로운 소식을 가져와. 투턴인데 그냥 가야지 뭐. 진격한다. 설마 매복이 있겠어? 급하면 여기서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한번 맞고 튀고. 소도시 합병. 휴. 노동자 임시숙소 이건 필요 없어요. 철거. 근데 어업이랑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원술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큰일 났다. 뭔가 돈을 모아서 여기서 한번 막고. 원효, 수교, 조승, 수교. 아, 이거 화이트패스 안 해주나? 원술 이싸가리 없는 놈. 턴제 넘기고. 교육은 안정을 가져다 준다. 물시계. 오늘은 마음이 맞았군. 오브인이 조용한데? 웬일로? 아, 벌목자까지 왔어. 상룡 공성 땄고요.
수입. 타건 농지. 처형.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니 혼란이 도래하고 만다. 동민의 자축권 보장. 정비한 무기. 판도 개판인데요. 우리가 장사 가오 제작소를 먹혔어. 여기 있단 얘긴데 매복일 가능성이 크다. 한 턴에 갈 수 있거든. 없네? 여기 있다. 임초. 우리가 병력과가 두 개가 있으니까. 야전. 제발, 제발 지도. 아. 이건 포위하고 좀 뻐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함터는 뻐기다가 나오면 때리는 방향으로 가자. 왜냐면 얘들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슬아슬한 패배. 아, 이거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매복을 할 걸 그랬나? 한턴 뒤에서. 아씨. 뛰쳐 나오면 도망갔다가 매복을 합시다. 답이 없네요. 우선 강릉으로 가시고. 5천을 쓸까 말까? 써도 되겠죠? 준비해라. 모두 불러 모아라. 좋은 계획이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이쪽에만 딱 정리하면 여기는 이제 나올 일이 없어. 저기. 그쵸? 안심이죠? 모두 공격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병력을 돌려서 원수를 까면 되죠. 여기 좀 성을 좀 뺏기면서. 7레벨짜리. 짤짤이 타임. 여전히 안 되네. 짤짤 타임. 오케이. 올마에 짤짤이 들어간다. 더 위대한 것을 목표로 나아가리라. 먹고. 인내하시게. 우리는 곧 승리할. 한수랑은 어느 정도 패고 협상을 하자. 차라리. 어차피 쟤는 크게 먹을 가치가 없어. 말목장 정도만 좀 필요하고. 화염구 되네요. 어스, 좋았어. 짤짤. 안 나오겠지? 그냥 병력 비슷하거든요. 하, 좋아, 좋아, 좋아. 짤짤이로 거의 피해 없이 잡은 다음에. 여기 불 태우고. 불화살은 안 되네요. 화염탄은 되는데.
적군의 관문을 파괴했다. 관문 날아갔고. 여기 벽을 보시죠. 적군의 성벽을 파괴했다. 공격!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화살이 떨어졌다. 오케이. 사격할 수가 없다. 여기 뚫었으니까 요거 부시고 요거 부시고 요거 부시고 들어가면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잡으면 병력이 우리가 훨씬 많진 않지만 병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2, 300명만 죽이면 자전 돌리면 될 겁니다. 아군이 밀리고 있다. 보자, 몇 명 죽었지? 300명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전이? 상처뿐인 승리 아니면 아슬아슬한 승리 정도로. 이것도 견뎌내리라. 봅시다. 박살내라. 공격하라. 아, 아슬아슬한 패배. 한 턴 더. 더욱 담대하고 강해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방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지금 오부인 쪽만 좀 먹으면 상대도 되지 않을 테니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수익만 이제 한 2,000달러씩만 나와도, 2,000투카씩만 나와도 밑에는 다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한나라 땅은. 우리를 꺾은 적이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지금이 고비입니다. 오늘이 좀 고비예요. 오늘 잘 싸우면 천톤 각이 나오는 거고, 오늘 망하면 망하는. 아, 근데 우리가 초반에 그 황건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턴 끊은 게 좀 커. 아, 황건적으로 고생만 안 했어도. 병력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한 게 없잖아, 있어요. 쓸데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확실히 병력탄이 좋아. 화염탄이. 일반탄은 진짜 너무 약해. 성벽이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각이 나오네요.
나이스.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도망친다고 표시했다고 도망을 안 가냐, 얘들은? 희한하네. 잠깐, 어디 들어가냐, 얘? 뭐, 어떻게 된 거야?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 하나, 둘. 깃발 걸려있는 애, 셋. 기병이 좀 있고. 지금 한 200 정도 잡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돌리면, 안전하게. 어차피 우리가 충원 10% 찍었기 때문에, 조금 피해 입어서 해도 돼요. 지금 한수가 되게 멀리 있고, 이게 한수의 두 번째 병력인데, 그 한수 병력만 딱 잡으면 끝이거든요. 성 앞 근처에서 매복 걸면은 그냥 잡을 것 같아. 아니면 상대방이 공성할 때 짤짤이 걸던가. 네, 지금 한 240 정도 잡았는데 봅시다. 한 지금 500 정도 차이 나는데 자전이 나오는지 효율이. 후후후후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니다. 네. 마음을 가져봐라. 거의 두 배 남았는데. 상처받은 승리. 항복욕은 안 받겠죠? 오케이. 요거는 무원완. 처형하겠습니다. 한음. 세력의 후계자죠? 미안합니다, 처형. 7레벨짜리다 이거 약탈해야 돼요. 어우 너무 발전을 많이 해놨어 신비티를. 돈은 갑자기 6천원 빵. 농업은 수리하고 상업 수입이 뭐 70몇 프로라는데 크게 의미 없어요. 철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철거. 이거는 수리 업 주니까 이것도 수리. 파견할 수 있는 게 비단 향신료 수입, 건설 비용, 비단 향신료 수입. 오케이. 보관. 됐고. 이렇게 해서 화이트 피스 받아주면 나쁘진 않은데. 후계자까지 죽여버렸는데, 내가. 네. 3,000원. 말목장까지는 먹을까요? 말목장 여기 하나, 여기 둘. 너무 먼가? 꼭 그래야 하오. 짧게 끝내시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교역 한나랑 다시 된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좋았어. 나쁘지 않아. 500원? 500원, 500원.
별목장 먹히겠다. 원수리 요거 하나인가 땅이 지금 낙양. 짧게 끝내시오. 아 이거 교육향까지 있네요. 낙양에다가 낙양 교육향 하나 있네요. 아 그럼 요거 막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원술은. 아 진짜 아까 땅을 줄 수가 없잖아. 우리가 다음 전쟁에 더 먹어야 될 게 늘어나는데. 근데 어차피 뺏기는 거라면 줘도 돼.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부대 한 개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개만 있으면 돼. 1200원이면 한 개 안 나올까요? 1200원이면? 잠깐만요. 유지비가 240원. 240원. 그렇죠. 공주. 민순, 해조, 유범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럼 500원에다가 아니다 오합 민순, 유범 이렇게 뽑자. 60살이에요 얘는 민순이는. 아 그럼 240원, 250원, 500원, 600원 정도. 거기에다 우리 병력 보통 유지비가 잠깐만 보통 군하나가 유지비가 800 3820, 2400원. 여포 부대는 좌자장팔 부대는 816, 2100원 1000원 정도 마이너스 버틸만 하단 말이에요. 1000원 정도 마이너스는. 벌목장 주고 다음 턴에 뽑자. 뽑아서 잡고 원수를 끝내자. 지금 장비를 팔아도 되고 유비한테 잠깐만요. 장비가 그래도 조금 모였어요. 아까는 빈털털이었는데 구겸도랑 관리자랑 학사랑 물시계 1900골. 10턴 안에 이걸로 승부를 본다. 우리는 700원.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 그럼 다음 턴에 1900 들어오니까 다음 턴에 번 거랑 공성한 돈 해서 여기서 뽑고 뺏긴 거를 찾으면서 죽이고 원수를 깐다 라는 플랜. 건물은 우선은 짓지 마. 돈 없어. 어? 잠깐만요. 이건 도망가야죠. 어쩔 수 없어. 매복으로 잡아야 돼. 유표가 왜 오지 나한테? 아 불안한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천명대 이거는 싸워봐야죠.
네, 지겠지만 틀림없이 지겠지만 한 700 정도는 잡으면 이득이니까. 그러면은 얘들 풀 병력이 1800이니까 700 잡으면 1100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병력 두 개씩만 있는 것만 해도 얘들 이길 수가 있어. 병력감만 딱 뽑아가지고 병력 딱 채워서 딱 하면. 어제 몇 시까지 방송하셨나요? 어제 3시 좀 넘었죠? 4시까지였나요? 한 6시간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오히려 이쪽이 패기가 좋은데요? 왜냐면 여기, 아, 이거 둘 다 패기가 좋은데? 근데 여기, 여기 기병이 있고. 여기는 기병이 있고, 여기는 창병이 있고. 여기가 좀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몰빵. 여기 몰빵해서. 어. 이걸 쳐잡고 최대한 병력을 줄여야지. 여기가 왜 좋냐면 기병이 없어. 영웅이 있는데, 그럼 영웅 두 개만 킬해도 이득이야. 무빙샷으로. 우선 이거 병력을 다 흐트려 놓고요. 병력을 무빙샷으로. 각기 여파로. 바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하나씩 싸먹으면. 기병이 하나 왔네. 바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준비. 바군을 가져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창병대 전투 준비. 신속히 전진하라. 더 빨리. 대기 중. 빨리 빨리. 아씨, 기병. 도망친다! 전투 준비! 망설이지 마라! 파이팅! 우리 병 있는 것만 죽, 있는 것만 빼고 잡자. 있는 것 많지만 잡자, 얘들아. 어, 누가 온다. 어. 누가 궁을 쏘고 있어 뒤에서. 휴. 아, 이거는 최선을 다했어요.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궁을 다 못 쓴 게 조금 아깝다. 궁 다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 궁을 다 못 쏘서 아쉽다. 아쉬워. 16, 45.
600? 네. 700이 목표였는데 조금 덜 먹었네. 여기 어디야? 펑건적? 펑건적? 요즘 삼국지가 게임하다가 이제 저 이제 뽕을 얻으려면 게임하다가 그냥 하면 재미없고요. 모든 게임이든 뽕을 얻으려면 이제 뽕 얻고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요즘 그 뭐니 신삼국지 그거 드라마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 그렇죠. 유비가 워스. 그래 유비야 도와줘. 황소 전멸. 유비님 도와주세요. 유비야 도와줘. 이게 원턴이 안 될 텐데. 이게 원턴이 된다고 나오는데 거짓말이지. 이게 원턴이 된다고? 절대 안 되죠. 여기까지만 하고 매복. 차야 돼요 병력이. 아 이게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걸 매복으로 잡아야 돼. 특히 우리 장사를 다시 먹으러 올 것 같으면. 여기 시야를 벗어날 순 없으니까 여기 시야 근처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가 1대1로는 이길 수는 있어요. 간당간당하게. 아, 이거 깝깝하다. 왜냐면 나는 병력을 채우려면 여기로 나가야지 채워지거든? 여기서 병력이 안 차. 아, 요거는 좀 그런데. 아예 빼서. 아예 빼서 매복을 해야겠네. 4,000원. 자, 병력을. 상룡. 한중에서 뽑겠습니다, 한중에서. 오합, 유범, 민순. 유범, 오합, 민순이 1300원이야? 돈이 없네. 팔 거 없나? 원술도 화친 해줄 것 같지 않아? 유비한테 얻어맞아서. 교육도 누구? 공손찬? 아 동맹도 없고 우리 외로워. 어떡하지? 아직도 외로운 밤인가봐.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만나서 반갑소. 다섯 개만 팔까요? 현금으로. 이제 다음 턴에밖에 못 뽑는데 병력을 좀 뽑아놔야 되니까. 70원? 1,100원. 친절하고도 신중한 제안이로군. 민순이 안 되지. 이거 그냥 싼 걸 뽑자. 나중에 이걸 바꾸더라도 지금 30원 차이가 너무 커요.
쓴 거, 쓴 거. 쓴 거, 쓴 거. 아이씨. 다음에 900원. 아, 다음에도 못 뽑겠는데, 그러면 얘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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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다 고민이야. 아, 1000원 정도가 안 들어오네.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내가 여기 전쟁 안 걸어놨구나. 이거 약탈하면 땅이 없어져요? 네. 어, 그래도 자동해서 먹었네요. 됐다. 어, 한나라 쪽으로 내려갔어. 봤지? 굿샷! 딱 걸렸어, 나한테. 이게 정찰이 중요해. 지금 5분 이쪽에 있다. 이 한나라가 곳곳에 박혀있으니까 정찰이 잘 되네. 야, 한나라야, 좀 오나라 좀 때려. 아, 나 진짜, 이씨. 한나라한테 좀 오나라 좀 때리라고 그래야겠다. 지역 영웅. 선비? 어, 유대가 유비 연합을 탈퇴했대. 선비 누가 왔어요? 두속? 잠깐만. 한나라. 솔직하되 공정하게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래, 좀 오버인 좀 패. 여기 여기. 철광산. 애들이 자동을 너무 못해. 자, 딱 걸렸어. 내려갔어, 지금. 하우연이 봤어. 장사 한 방에 먹어버리고, 얘들이 방화로 오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매복을 해서 잡아버리면 끝. 멍청한 컴퓨터. 내가 매복하니까 없는 줄 알고. 장사 다시 찾았고요. 굿샷샷샷샷샷샷.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쵸? 이거 나가 있어도 어차피 후퇴가 안 돼요. 그냥 안에 있을게요. 주둔군 있고 건물은 필요 없고 우리가 병력과가 내부에 있으니까 병력과로 막으면 되고. 휴, 채무 병력이 옆에 있고. 여포가 우리가 자동으로 먹고 끝났지. 여긴 다 빈 땅, 터진 땅이고 버린 땅이고. 4,000원 있으면 먹을 수 있고. 무릎 부릉 변홍장 투턴. 오케이, 여기로 가서 안 보이는데 매복 뭐가 있을 것 같아. 상룡해 보이지? 제갈련이 있네요. 지금 기병이 싸거든요. 기병을 뽑고요. 투턴이죠. 아, 매복하고 싶은데. 안 보이네. 아, 왜 이렇게 시야가 작아? 어? 시야가 안 보이네. 규성원은 어디 갖다 놓을까? 양조한 건적. 피동 골목장을 먹을 준비를 해놓죠. 곧 움직여야 하니 지금은 힘을 아껴두어라. 할 수도 없는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업 수입 800원. 어, 괜찮다. 잠깐만. 아, 이제 뭐 좀 팔고 싶은데. 장비도 다 팔았지. 어? 아, 옷 생겼네. 하루 팔아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 군관 많이 쳐주세요, 유비님. 병력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비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매우 긍정적. 그래. 2700원.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뽑을 수 있다. 모사를 뽑을 수 있다. 한 번에만 더 나오면 끝이야. 다 잡았어. 제 생각에 전장 하나당 병력 하나. 토탈원은. 3탈원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전쟁이 딱 마등, 오부인, 원술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오부인이 땅이 크니까 두 개 필요하고, 마등 하나 필요하고, 아직 한수 하나 필요하고, 원술이 하나 필요하고, 됐다. 어? 아, 잠깐만. 안 됐는데. 됐다. 얼마 남냐? 1600원. 병력 거. 굿샷. 이 정도면은 되지. 상대가 어느 정도 되지. 그렇지. 그럼 얘가 이제 벌목장을 뛰쳐나오는 즉시 우리는 다시 병물점 먹고 얘를 끊은 다음에 낙양의 교육상을 먹으면 끝. 교육상은 원소, 어, 제, 누구야? 원소는 끝. 지금 교역. 어? 오부인과 한수는 화친 됩니다. 한수는 어차피 다 왔거든요? 먹고 화친 합시다. 오부인도 화친 되는데, 오부인도. 아, 오부인 화친은, 아, 병력까지 먹어야 돼. 왜냐면 여기가, 여기서 뽑잖아, 병력을. 지금 오부인은 다 작살 났고, 여기 나머지는 황건정한테 먹혔고요. 6표 채모인데, 여기만 우리가 다 먹어주면 여기는 다 우리 거 공짜고 여기 한 나라 밑에 다 공짜고 오브이는 이제 우측에밖에 안 나와. 그럼 작살 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딱 가서 경계선만 한 나라 땅땅 먹어주고 병력 하나 보내가지고 황건적만 딱딱 잡아주고 밑에 빈땅 땅땅땅땅 먹어주면 누가 와서 여기를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작살 나는 거고 요거 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먹고 생각을 해보고 아, 괜찮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잠깐만. 근데 이거는 화친하면서, 뭐, 속국화한다, 이런 거 안 되나요? 요구를? 합병을 한다던가? 원래 그게 햄타로에서는 됐는데. 그러니까 화친을 걸면서, 속국화를 하면서 화친을 하면서 영토 교환을 눌러야 되나? 철광산 편지 그렇게 해야지 합병이 되는 건가? 모르겠다. 지금 외교적으로 뭐 합병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합병은 속국화가 먼저 돼야 되니까. 오케이, 다음 턴이 재밌겠다. 다음 턴이 재밌겠어. 아, 오브인 저기 있어요. 우리가 병력을 잡고 가야지. 원수 올라갔지. 쓱 보였어, 지금. 눈이 빨라야 돼. 쓱 올라갔어. 오케이. 어, 황건적. 아이씨, 귀찮어. 오케이. 아, 잠깐, 이거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요거만 한번 이겨봅시다. 궁병만, 아, 궁병만 해놨네. 짜증나게. 이것도 뭐 아까 그 작전으로 우선 여기서 막아보고 안 막히면 아까 그 작전 나가지 뭐. 근데 이건 아예 병력 뒤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 어차피 화살, 불화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좁아, 아이씨. 불화살이 없을 거니까 좀 맞아주시고 우리는 이 창병만 잡으면 궁병은 세지 않습니다. 거리 안에 다 들어왔고요. 아이고, 궁병이 하나였군요 우리가. 오호 통제라. 이건 박아도 될 것 같은데? 딱히 불리하진 않아. 딱히 불리하지 않아요. 희한하다. 단축키 1로 넣었는데 2번 누르니까 이거 다는 건 뭐야? 그쵸, 이상하죠. 뭐지? 이겼어? 것도 없어.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볼 것도 없습니다.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안 돼. 아군이 도망친다. 발로 해도 이기죠? 잡을 수 있을까? 또 일루도 도망가니까 여기 타워에 맞을 수도 있지. 오케이. 이게 막으면 게임이 안 돼.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토탈을 잘하려면 공격하는 놈께 공격하고 막는 애를 따로 빼가지고 막는 애를 놓고 막아야 돼요. 조화에 맞서는 자에겐 파멸. 약간 타 전략 게임이랑 좀 다르지. 좀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은 아마 그런 게임을 많이 하셨던 사람은 조금 못하겠죠. 일단 막고 뭐 역공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런 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토탈러 시리즈는 가는 놈은 정예 병력은 계속 공격하고 막는 애는 조금 후진 애들로 막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런 위협도 안 될 테니 아이, 공손찬이 엄청 팬다, 불쌍하다. 자. 부관업.
비축물자 15. 보자, 여기가 중요한데. 오케이, 딱 걸렸쥬. 우리가 싸움이 이기쥬. 이거 잡읍시다. 싹 잡아버리고, 요거는 우선은 피동 앞에 대기. 일종의 정찰병. 그 생각도 해봤어. 일부러 이제 매복이 무서우니까 병력 장군 하나만 딱 먼저 넣는 거야. 죽어도 되는 애만. 그럼 걔가 매복을 풀어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 괜찮지 않아요? 장군 하나 뽑아가지고. 어차피 매복을 선택으로 매복할 수는 없거든. 들어오는 거 무조건 탁 걸리면 탁 매복이 딱 발동이 되는 거라. 일단 걸리면 실패하든 후퇴하든 딱 걸리면 그 이상은 더 발동을 못하니까. 그 턴에서는. 됐어. 변홍장 그냥 먹고. 변홍장이 중요하죠. 신경 많이 줍니다. 됐어. 여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다 먹었어요. 빈 땅. 우리 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황건적만 조금 쳐잡으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젠 협상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원술 때문에. 근데 지금 원술을 이걸로 이제 잡을 수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원술이 밑으로, 오히려 원술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우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잠깐만. 좌자자팔 유병력으로 돈을 좀 벌고, 금성 비단걸상을 먹고. 먹고. 상처뿐인 승리, 야전 안 되고, 먹고. 좀 쉬어야 되겠는데? 병력 많이 날라갔는데? 오케이. 아, 그쵸. 많이 날라갔죠. 아, 요거 먹고. 더 전진하긴 힘들어, 사실. 뭐. 건물은 괜찮다. 더 전진하기는 힘든데, 비단 거래상이 좋은 게 비단 버프를 준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비단 거래상을 애초에 갖고 있는 게 여기. 우리 무도에 하나 있었고, 장안은 샀고, 또 여기 이제 비단 거래상 먹어가지고, 비단 버프 때문에 돈이 좀 벌립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말반목지가 아주 그냥 탐난단 말이지, 말반목. 한수에. 이거는 좀 상황을 보자. 병력이 지금 여기에 있을 거거든? 여기 먹었어요. 이렇게 올라올 텐데, 요거는 좀 볼 거고. 요걸로 잡고, 원수를 잡고, 한수를 그냥 까면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오브인도 마찬가지고, 오브인도 더 밀고 가는 게 좋은가, 아닌 게 좋은가,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진 않으니까. 위험할 때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고,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 요거 병력이나 조금 전진하면서 뽑아봅시다. 이 턴의 충원이고, 저는 궁병 넣어야 되고, 싼거 넣고, 싼거 넣고. 오케이, 풀 병력 됐어. 잡을 수 있어. 좋아. 너무 좋아. 여기에 이제 돈만 좀. 한수 같은 데고 오브인은 안 되고. 공수장 교육 안 되고, 연합 안 되고, 통행권 안 되고, 보류, 초구 독립 안 되고. 식량은 다섯 개만 어디 팔 데 없나요? 동민이한테. 1.9. 한복. 한복 빈곤합니다. 빈곤한 애들이 좀 잘 쳐줍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브인 위쪽에 내렸어요. 건너려면 턴 많이 뺏길 텐데. 원수는 아예 지땅으로 올라갔고, 꿀물자만 지금 밑에 있는데, 한수 화친 1800원. 거절. 아, 저거 한수 병력까지만 딱 매복으로 끊으면 끝나는 건데, 게임이. 아, 사섭이 있었어? 왼쪽에? 아! 아, 이거는 조금. 아, 280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섭이 왼쪽에? 그러면 여포가 사섭 쪽으로 내려야 되겠는데? 황건적 그냥 놔두고. 이건 애들이 실피라. 어, 컷만 잘하면. 궁병도 만피로 돼 있고. 이건 그냥, 이건 이겼다고 봐야죠. 어, 영웅을 잡았으면 끝나는 건데. 영웅 못 잡아가지고. 아, 토탈원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게임이. 진짜. 너무 재밌어. 3탈원 왜 이렇게 재밌지?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젠, 블러드팩 나오는데, 아, 블러드팩 또 깔고. 또 해야죠. 무브, 무브, 무브. 불화살 없으니까 빠지자, 어우. 근데 전설 난이도를 저는 잘 안 해요. 보통 저는 그런 거 좀 싫어합니다. 게임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AI에 버프 주는 거 있죠. 자기가 실력으로는 못 이기니까 AI가 나빠서,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버프를, AI한테 뭐 생산력 버프를 준다던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설 한번 하니까 전설밖에 못 하겠네. 딴 난이도는 뭐 이미 전설에 익숙한 몸이 돼버려서 이거보다 난이도 낮추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영웅 잡아, 영웅. 적들이 도망친다. 오케이. 빨피라 죽을 수도. 아, 그지 안 죽네, 향패. 아이, 그래도 이긴 거야. 네, 향패가 안 죽네. 적장이 도망친다. 꼴까닥 분신술. 전화가 안정될 것이다. 하나 죽었고. 착용이 유비 연합, 공손창 공손도 연합. 어, 육민양이 원소 속고 들어갔네. 아, 죽일걸. 장현 유대와 친, 방덕,
봅시다. 자, 뭐 도망갔죠? 쏙. 아, 야전해도? 이건 수전해야겠네. 우리가 궁병이 4개, 복력거가 2, 수경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득입니다. 흘크010군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109님,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못 읽겠어요,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병력탄, 불화살, 치르크. 네, 안녕하세요. 이 돌은 뭐야 이거? 잠깐만, 각이 안 나오네. 이 돌이 가운데 돌이 돌 피해서 써야 되는데. 다음에 좀 딴 데로 가서 쌓아야겠다. 돌 때문에 보이질 않네. 유튜브 많이 봤는데 라이브는 처음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도 매일 하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라이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마 라이브가 좀 빠르니까 보는 게. 유튜브는 좀 시간이 걸리고 올라가는데. 하하, 적들이 도망친다. 아씨, 마초 빨리 가야 되는데 마초는 언제 오는 거야? 와, 근데 이거 성체 되게 나쁘다. 이 벽이 다 타버리네요. 아, 나무 성체라. 이야, 이게 다 타버리는구나. 다 타네. 끄지도 못하네, 이거를. 불이 붙어서. 와. 여기서 야전에서 후퇴하면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뒤로 물러나나? 한번 해볼까? 테스트 가면. 싸워도 되는데, 싸워도 이기는데.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성체가 싸워 있는 데서 후퇴하면 공성전 할 때 같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공성태가 유지되는지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 거는 아니니까, 무승부니까. 아, 나중에 이제 그거 됐으면 좋겠어. 그 모사 화공 같은 거 거는 거, 마술. 마술 같은 게 있어서 화공 쓰고 천둥 내리고. 지금 모사들이 괴물적 패배예요? 잠깐만. 진 걸로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설마 잡히거나 이러진 않겠지? 졌다고? 아, 화공 모드도 있나요? 그니까 그거 궁금해. 막 번개도 막 치고. 번개 치는 건 좀 너무 그렇다. 화공. 아직 끝이 아니다. 마음을 가져봐라.
망했다. 어떡하지? 뭔 업데이트?